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여러분, 벌써 제가 외국 입학하고 세 번째 맞는 주말인데요. 아, 사람이 점점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눈 뜨기가 정말 싫더라고요. 눈 감고 있으면 너무 좋은 그 기분 알죠? 그게 계속 저한테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네, 결국 일어나서 오늘 대치동 학원으로 가는데요. 대치동 학원으로 가서 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한용외고는 학원에서 이제 한용외고 반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거기 수업을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치동 학원 가서 학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건좀 힘들지만 친구들과 같이 뭐 밥도 먹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러는 건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주말의 일상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학원과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대치동에 학원 갈 때는 항상 어머님이 데려다 주십니다. 토요일만 데려다 주잖아. 맞아요. 토요일에 대치동 학원 가기 때문에 토요일에 데려다 주시는데, 네,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 20분 일찍 가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 타는 것보다. 아, 그치. 밖에 지금 비 오고 있어요, 오늘. 오늘 비와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야, 비온거 봐. 천장에. 대치동은 주말에도 붐입니다. 여기 오면 진짜 길거리 학생들하고 부모님밖에 없어요. 네, 지금 학원에 도착했는데요. 수학학원에는 오전반에 아는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조용하게 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학원 끝났습니다. 오늘 학원에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벌써 끝났습니다. 아, 굉장히 좋네요. 오늘 학원 뭐 가냐면요, 일단 아침에 수학학원 가고, 그리고 좀 이따가 중국어학원 가고 밥 먹고,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 국어학원까지 갑니다. 일단 지금은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요, KFC로. 지금 친구랑 먹기로 해서 친구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한영외고 입학하기 전에 대치동 올 때는 그 친구가 없어가지고 맨날 밥도 막 혼자 먹고 그랬는데, 입학하니까 좀 친구가 생겨서 이렇게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그냥 밥 먹고 학원 가는 중입니다. 맛있었죠, KFC? 네, 너무 맛있었어요. 네, 저녁으로 어디 갈 거죠? 얘하고 이제 저녁도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KFC랑 다시 갈래요? 아니, KFC 사버튼. 사버튼 가야지. 그럴까요? 네. 신체 정보 공개해도 되나요? 네, 돼요. 이분이 무려 190cm에 100kg의 거구를 자랑하는 학교 최고의 이제 약간 우량아인데. 저 어제 자기소개 PPT할 때 우량아 아니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마이린의 모습은? 마이린의 유쾌한 아이요. 그치. 네. 왜냐면 제가 먼저 뭐 미리 시킨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유쾌해요. 정도부사로 쓰이는 케이스 하나 하고, 이렇게 동사랑 양사로 분리되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야. 중국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인사, 오케이. 저희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중국어 수업이 드디어 끝이 났고, 이제 밥 먹고 또 국어학원 갑니다. 저는 이 친구랑 같은 학원, 또 국어도 같이 다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야자 때도 매일 보게 됐는데, 한 이제 인생의 절반을 이 친구랑 같이 있지 않을까. 그쵸?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중국어를 이번 방학에 시작했는데 거의 원어민 것 같은 수준을 구사하고 있고, 그리고 수학도 뭐 거의 5일러 정도고. 자, 지금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왔습니다. 돈가스랑 바지락 칼국수. 빨리 이제 중국어 학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고, 둘 다 같은 반. 1학년 1반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클렌징 폼 돌렸어요. 아, 클렌징, 맞아, 맞아. 제가 친구들한테 클렌징 폼을 돌렸거든요, 저희 반 친구들한테. 어제 써봤는데, 근데 난 더빙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말을 하면서 하는구나. 어, 뭐 더빙이야. 나 더빙하면서. 어. 이러면서. 더빙하면 시간 없지.
우리도 영상편지 남겨야 돼? 전, 싱가포르에 있는 전선민과 가락고등학교에 있는 박혜원과 잠실여고에 있는 뭐 서지원 양에게 영상편지를 쓰고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고요. 박혜원 네. 다음 주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일단 성준서도 너무 화나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아, 성준서요? 네. 성준서랑 무슨 관계죠? 그건 묻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아, 너 한 번 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저는 양진정 친구들. 양진정, 네. 나도 사랑해. 우리 오빠가 니 좀 대단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와. 네. 와우. 바이. 학원 건물 도착. 여기 국어 학원 교실 안은 엄청 공부하는 분위기여서 밖으로 잠깐 나왔고요. 수업 시작 2분 남았는데 어제 국어 숙제하느라 진짜 졸린다. 안녕하세요. 나도 돼? 오케이.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 국어 학원. 네. 국어 시간 다 같은 학교라서 엄청 시끄럽죠.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쉬는 시간. 첫 번째 쉬는 시간 때는 제가 졸다가 필기 못한 거 필기하느라 오셨고 제가 필기 도와줬어요. 맞아요. 네, 지금 두 번째 쉬는 시간에는 이거 편의점 왔습니다. 아, 국어 너무 뭐야? 레드불? 나 근데 핫식스를 더 좋아. 핫식스를 좋아? 이거 새로 나온 거냐? 뭐야? 포로로 새로운 거냐? 샤이몬스켓인데? 대박. 야, 근데 이거 카페인 음료 마시면 진짜로 잠깨? 아, 그랬다. 한 번. 다음 날이 힘들어지면. 아, 그래? 한 번도 안 마셔봐서. 킨더 부에노 하나 해야지. 국어 수업 어때? 너무 기분 좋아. 아, 그러니까 나도 첫 번째 수업 때 돌아가서. 타일러 일러. 뭐라고? 타일러 일러. 타일러 일러? 무슨 뜻이야? 너무 졸리다. 아, 왕쌤이 맨날 나와서. 아, 맞아. 쉬는 시간에는 하나씩 시끄럽지만 수업 시간만 되면은 굉장히 네, 시끄럽습니다. 난 공룡. 야, 학원이 너무 더워요. 아, 나 너무 더워. 이거 좀 꺼줬으면 좋겠다. 저 저번에 나온 화인입니다. 저는 중국어. 경쟁률 낮아가지고. 3번에 대해서 봐봐. 3번, 5번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 답은 몇 번? 네, 여러분, 학원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 여기 버스 정류장인데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10시라서 길거리 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 다 학생입니다, 사람들. 차도 엄청 많고 대치던 밤 10시는 전설입니다. 학원 같이 다니는 친구 부모님이 친구 데리러 왔는데 저한테 치즈 스틱 하나 주셨어요. 버거킹에서 산.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원래 학원이 9시 반 끝인데 오늘 제가 시험을 좀 못 봐가지고 지금 시험 보느라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시쯤 됐고요. 오늘 수업도 특히 늦게 끝나가지고 네, 좀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서 꼭 재시험 받지 않으려고요. 근데 오늘 재시험 진짜 많이 받았어요. 한 절반 정도 재시험 했나? 네, 여러분, 이제 버스 데리고 집 가는 중입니다. 기분이 정말 좋지만 집에 가도 수업이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진짜 제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고등학생이 처음 되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오늘도 학원에서 저기 국어 수업 하는데 잠깐 졸아가지고 국어 필기도 친구 거 빌려서 다시 하고 그랬는데 네, 진짜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졸음 있죠. 막 수업이 지루해서가 아니라 진짜 피곤해서 진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 이렇게 감고 있는 거, 자기도 모르게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 요즘 많이 벌어집니다. 아, 그러기 위해선 밤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진짜. 이제 집에 가서 빨리 과학 수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택 과학까지 끝마쳤습니다. 오늘 일정 모두 다 끝났는데요. 모두 다 끝나니까 시간이 12시 40분. 와, 진짜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지금 저는 친구가 저보고 줌 들어와서 잠깐 수다 떨다가 자자고 해서 잠시 들어갔다가 잘 예정입니다. 외고 들어와서 평일에도 바쁘고 주말에도 정말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새학기 초라서 모두 정말 바쁜 삶,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삶 살고 계실 것 같은데 모두 정말 즐겁게 새학기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